아니면 또 반대일 수도 있죠. 그 아이가 걱정을 할 때 내가 좀 아, 너 잘할 수 있다. 어? 자, 일단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Mom,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morrow. Wow, this is your first business trip, right? Yeah, I'm a little bit nervous. Why? You are a competent man. Mom,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morrow. M 하나, R 두 개 썼어요. You got it. 여러분, 출장이라는 단어, a business trip. 그건 장소가 아니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로 간다면 툴을 쓰겠죠. Go to a business trip, right? 상상이에요. 진짜 딱 그 상상이 여기 딱 들어가야 돼요. 이 trip을 타고 막 자 business하고 trip을 썼습니다. 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Wow, this is your first business trip, right? 정답? You got it. 어, trip 중에 하나죠. So business trip, family trip, and 하니문이라는 거. 이름을 뭐라고 하죠? 성 말고? 네.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Last name. No. First 여기 이게 나한테 부지해서. First name. 왜냐면 이름이 먼저 오기 때문에. 아, 너무 헷갈려. Right, right, right. 자, 그러면 방금 그 단어를 들은 이유는 유경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녀는 나의 첫 아이예요. 붙였고요. Time 앞에 first 붙여서 좀 한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Mom,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morrow. Wow, this is your first business trip, right? 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eah, I'm a little bit nervous. Here we go. You nervous. Nervous. 이 정도 느낌 해보세요. Nervous. Nervous. 얘도 여기다가 살짝 플랩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 해드릴게요. A little bit. A little bit. Skills 뭐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거를 좀 묘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넌 뭐든지 해도 잘하잖아 원래. 너는 돈도 잘 벌고 너는 뭐 사람도 잘 다루고 이런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발음을 오랜만에 그냥 네 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발음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스펠링 써보세요. 틀려도 되니까요. 자 이런 느낌. Competent. 만들어 보겠습니다. Right? Why? You are a competent man. 오. Oh, yes. Very, very close. Right? Competent. 오, 능력이 돼요. 근데 in을 넣어버리면 incompetent 이래버리면 무능한. 근데 아이들한테는 talented 쓰겠지 마. 그죠? 아이한테 competent 이런 너무 강력한 느낌이죠.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 이 명작을 Why? 이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문장을 좀 붙여봤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연기하면서 이 명작 해볼게요. 네. 왜? 너 바빠? 그러니까 뭐 문맥을 뭔가 맥락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Yeah, I'm a little bit nervous. Why? You are a competent man.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morrow. Wow, this is your first business trip, right? I'm a little bit nervous. Why? You are a competent man. 저희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이병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s this your first time?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Welcome to Korea. 오, 그러니까요. 그럴 때 정말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게 그 저희가 진짜 트립을 가면 네네네. 그 그 검문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저도 지금 신문소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들어갈 때 많이 물어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할 때 아무래도 요거 처음이냐 두 번째냐 뭐 누가 여기 사냐 물어보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패턴 하나 보여볼게요. 아 오늘 그래도 좀 쉽네요. 패턴이. Did she say something? 왜? 그녀가 뭔가를 말했니? Why? Did she say something? 아 좋습니다. 연기가 가미가 되니까 확실하게 스며들기가 좋죠.